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21일 기장군 장안읍 좌천시장에서 찾아가는 중식요리사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봉사에서는 기장군 중화요리 업소 대표들로 구성된 기장군 중식봉사 나눔회 회원들이 장안읍에 거주하는 어르신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짜장면과 탕수육, 과일 등을 대접했습니다. 또한 한수원 고리본부 직원들과 좌천마을 부녀회가 함께 봉사에 참여했으며 기장예술인협회에서는 재능기부로 어르신들을 위한 흥겨운 공연도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찾아가는 중식요리사 봉사는 매달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실시되며 지역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